갑니다. 알프스를 넘으러. 긴장되는 순간 삼평이와 함께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쿠터 부대. 아까 봤는데 독일 스쿠터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스쿠터 타고 여행하는 거야. 와. 여기 상점에서 조립만 하시잖아요. 상점 주인이. 그래서 독일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차들도 아까 보니까 주차장에 독일 차가 좀 있었어요. 로잔에서 프랑스 사람을 좀 봤던 것처럼 자기 나라 말이 통하니까. 어쨌든 스위스도 좋았다. 드디어 가는 거야? 저 넘어 산이 보인다. 와. 나는 정말 기대돼. 삼평이와 알프스를 넘는다는 게. 여보, 나도 기대돼요. 우리만의 루트. 다른 유라시아 횡단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경로를 짜서 움직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해서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돈단 말이야. 지금 이제 한국으로 가는 길목에. 물론 해안가를 따라서 이태리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퐁두도 먹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스위스에 와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태리를 가는 걸로. 다시 한번 파이파이 출발! 출발! 시내버스도 다니는데? 171번. 너무 내가 겁먹었나? 일단 더 가봐야지. 뭐지? 12km만 가면은 그 정상 부근인데. 뭐 아직까지는 그냥 미시령인데 그냥 거의? 여기 알프스는 뭐 몇 군데 길이 있겠지만 네. 뭐 정말 옛날부터 막 수천 년 전 로마 시대 때부터 다 다녔을 거란 말이야. 응. 다닐만 한데? 아직까지는 괜찮다는데. 괜찮아. 대한민국 본고 캠핑카 삼평이 알프스를 넘고 있다. 넘고 있다. 여보, 내가 운전을 하면서 느낀 건데. 경사도가 10도 이상 되는 그 언덕이 계속 장시간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 스위스. 그래서 이제 좀 힘든 거죠. 밟아도 뭐 2, 30km 계속 천천히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경사도 때문에. 지금 여기도 그런 도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삼평이가 버거워하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도로를 운전해 보신 분들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 가능할 것 같은 느낌. 여기저기 운전 많이 해봤잖아 내가. 이건 뭐 미시령 넘어본 분들이면 다 가능해. 차를 보냅시다. 부담스러워. 뒤에서 따라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자. 창문 열니까 춥다. 댐 때문에 생긴 호수. 할만한데? 운전 할만해. 베트남에서 본 만큼 오토바이를 많이 보는 것 같아. 다 생긴 것도 비슷한 오토바이들이야. 옛날스러운 거, 그지? 삼평이 타고 알프스 넘기. 뭐, 아직까지 잘 가고 있어.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은 산맥을 넘어와서 와 이러진 않는다 그지? 네. 와. 정상 휴게소까지 다 온 것 같은데 저기 캠핑카들 좀 있네. 잠깐 내려서 휴식을 좀 하고 갑시다. 이야. 알프스. 어 추워. 잘 샀어. 모로코 잠바. 와 진짜 되게 맛있네. 우리가 아까 오면서 봤던 그 저수지 같은 거 있잖아. 댐 때문에 생긴 홍수. 그 그림젤 패스라고. 그것도 관광지야. 아, 저기 그림젤 패스. 알프스 산을 넘고 있고 계속 더 가봐야겠지만 산행이 잘 하고 있어. 잘 넘고 있어. 해변의 양상이. 갑시다. 근데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주차를 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높게 개조한 건 처음 보네. 2층 침대 같아. 정말 다양해. 유럽의 캠핑카들. 근데 뭐 하도 많이 봤어 저런 걸. 처음에 되게 신기했는데 그치? 응. 자! 세팅 완료. 여보. 네. 다시 또? 출발. 출발. 뭐야 고개를 다 넘은 거 아니었나? 아 이거 내리막이다. 야 내리막 엄청 심하네. 여보 저기 봐봐. 와. 이 굽이굽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면 한 겁이 넘고 두 겁이 넘고 좋은 날이 오겠지. 와. 1단으로. 그냥 길 따라 가면 되네. 어렵지 않아. 저 계곡 같은 게 지도 보니까 론강이야. 우리 아를에서도 봤고 리옹에서도 봤잖아. 알프스에서 시작해서 아를까지 가는 거네. 세상 유람 잘한다. 캠핑카 타고 왔으니까 가능한 거야. 물론 유럽 와서 렌트해도 가능하지만 그건 남의 거잖아. 우리는 우리 집 타고 다니니까 스케줄에 구애를 크게 안 받고 발길 닿는 대로 갈 수 있지. 한국 캠핑카 알프스도 넘을 수 있다. 알프스도 올 수 있다. 사막도 갈 수 있고. 아 근데 넘네 우리 상태는.
별다른 거 없이 여기서 그냥 표 사는 건가? Hello. Hello. 26 francs please. Credit card. Go to trainer. 야. 그냥 돈 내는 건가? 어. Can I use credit card? Yes. Fine. 아, 그냥 간단하네. 세 번째 언덕. 세 번째 고비. 세 번째 뭐라 그래야 돼? 산맥? 산맥? 산맥 도시. 근데 세 번째 꼬불꼬불 길은 기차 타고 가는 걸로. 그런 걸로. 여보 이런 거야. BLS라는 회사 갖고 26프랑. 여기가 브리그라는 스위스 남쪽의 마을인데 기차 위에 삼평을 올리면 이태리 북쪽 마을 이름 모르겠어. 거기까지 가는 것 같아. 와, 저길 넘어온 거야. 오. 이거네. 이렇게 차를 태우는 거네. 재밌는데? 차는 모두 내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태워주겠지. 여보, 이걸 보니까 3.5톤 이상 45프랑이다. 우린 3.5톤 이하니까 26프랑이다. 재미난 경험. 여보. 어? 이게 출발지니까요. 아. 이게 도착지라는 말 아닌가요? 그렇네. 다 적혀있네. 브리그에서 이태리 북쪽 도시 일루로 가는데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셀레? 이젤? 이젤? 오, 그것도 가능해.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밀라노까지는 뭐 한 2시간 걸리려나? 차 타고? 밀라노 가면서 괜찮은 데 있으면 오늘은 그냥 거기 정박. 힘들어. 어, 간다 여보. 신난다. 기차 탄다. 이야, 신난다. 삼평이 배도 타고 기차도 타고. 좋겠네.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출발하시면 경치를 감상하시면 됩니다. 네. 전 좀 쉬겠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죠, 오늘? 피곤하죠. 아. 이유를 알았어. 네. 우리가 저길 넘어왔어. 저기를 넘어왔어. 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 캠핑가도 알프스를 넘을 수 있다. 가능한 일이었군요.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캠핑가. 근데 유료도로 비넷을 사가지고 유료도로로 다녔으면 나 어떤지 전혀 모르겠어. 근데 40프랑이란 말이야? 그걸 붙이면 유료도로에 갈 수 있는데 1년권이야. 1년에 어. 40프랑. 그러니까 뭐 1년 있을 거면 당연히 사다 붙이지. 근데 뭐 한 일주일 있겠다 그러면 참 애매한 거야 그게. 그리고 덕분에 뭐 경치도 보고 뭐 국도로 다녀야지 사실 경치를 보니까. 근데 이태리 가서는 그냥 고속도로를 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힘듭니다. 아유, 그러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지금. 어이, 깜짝이야. 출발한다. 간다 간다. 간다. 안녕 스위스. 안녕. 안녕. 우린 이탈리아로 가. 와. 계속 이리로 가는 거 아니겠지? 터널 안으로도 꽤 오래 가네. 그래, 큰 산맥은 터널로 가고. 터널 나가서 이제 뭐 지상으로 가겠지. 나는 그냥 계속 지상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할 거 다 했어 우리. 호수 건너편에서 알프스 산맥을 바라봤고 차를 타고 산맥을 넘어와 봤고 지금은 알프스 산맥 땅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꽤 길다 그치? 터널 안에서 한 15분 정도? 다 온 거야? 뭐야, 그냥 계속 지하로 오는 거였어?
발음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여보. 네? 여기 이탈리아야. 우리 좀 좋아하면 안 돼? 와, 이탈리아에 왔습니다. 와. 야. 근데 운전을 해서 브리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우리가 왔던 길 갔다면 뭐 선택하는 거지. 한 시간 정도 더 꼬불꼬불 길을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이것 타고 그냥 편하게 올 거냐. 하지만 우린 두 번의 고비를 넘어봤으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많은 건 꼬불꼬불 가는 것보다 이게 장점이 많으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겠지. 지금 기차 안에 꽉 차 있잖아. 간다! 간다! 내린다!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타고 기차 잠깐만 오, 이탈리아 맞네요 여보. 밀라노. 오케이, Let's go to Milan. 좀 활기차게 여행 와서 그렇게 추천해 주면 안 되니까. 자, 가세요. 갈라면 가고 말라 말고 이런 거 말고. 미안해. 우리 Let's go. 간다. 간다. 이젤에서 밀라노 가는 길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시골 마을에 왔어. 커피가 얼마나? 1.20유로. 아주 행복하다. 스위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오늘은 그냥 간단히 먹고 잡시다. 나왔습니다. 우와. 도착. 여기는 시골 마을. 유라시아 횡단을 시작해서 이탈리아까지 와서 시골 마을에서 스파게티 먹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스파게티지만 어쨌든 여기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그치? 먹는다? 뭐야? 소리를 후루룩 하면 안 된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못했어. 옆에 손님이 많이 계셔서. 여보, 이건 어떻게 먹으라고? 우리? 아, 칼을 줬구나.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갑자기 행복합니다. 진심. 게다가 이게 헬로로였나? 어, 좀 넣네. 이게 우리 스위스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정말 싼 거예요. 맞아. 햄이 들었어. 맛있어. 그지? 대박이야. 맛있네. 여보, 어쨌든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고, 나도 이제 카메라를 놓고 본격적으로 먹을래. 맛있어. 자, 여기는 어디? 이태리 맞네. 라디오에서 이탈리아어가 나오고 있어. 인터넷이 갑자기 되더라고. 뭐 설정 안 했는데 EU 국가니까 자동으로 인터넷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핫스팟이라고 하나? 모바일 핫스팟. 어, 모바일 핫스팟을 열어도 당신 핸드폰도 안 잡히고 내 노트북도 안 잡혀. 찾아보니까 이게 두 개가 나뉘는 경우가 있대. 테더링 돼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있고 그냥 핸드폰으로 쓸 수 있는 양이 있고. 아, 그래서 일단 이탈리아 심카드 하나 사러 가는 걸로. 오케이. 어쩔 수 없어. 편집하고 올려야 돼. 그거 사러 가기 전에 어제 그 피자집 맛있지 않아? 네.
거기 가서 이탈리아 커피 한잔 하고 여유를 살짝만 즐기고 갑시다. 네. 오늘도 산. 오늘도 산 뷰. 커피. 커피는 정말 맛있다 여기. 와. 이게 프로스포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몽 같은 거. 맛있네. 아까 나도 입맛이 좀 변하나봐. 이런 거 맛있어. 나도 이제. 이분 다 도와주셨어. 혼자 못하겠다. 요소노 덕진조 쉘고 빌리아드. Okay. I am your name, and I choose Ilya for the company for this issue. 이태리는 신카드를 이렇게 사네. 되게 싸요, 이거. 150기가. 10유로 한 달. 이제 이로 나온 거. 새로운 시스템.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근데 내가 블로그 찾아봤는데. Okay, now I have to go through your email because I have to change the payment method. Yeah. Okay, okay.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나가는 걸 이분이 뭐 바꿔서 안 나가게 해주겠다. 다른 블로그 찾아봤는데 그분도 다 도와줬대. 이분 되게 친절하게 도와줬어. Okay. 한 달에 9.9유로씩 자동으로 나가는 걸 다음 달부터 안 나가게 해주세요. Grazie. Prego. Ciao. Ciao, ciao. 와, 정말 친절하시다. 이태리에선 이렇게 심 카드를 사면 된다. 심 가격이 10유로고 충전한 게 거의 10유로야. 150기가.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난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기가 엄청난 거야. 프랑스에서 쓰던 거는 당신이 쓰고, 이건 내가 쓰면서 업로드 한 걸로. 여기 왜 그런데? 프라이팬. 하도 밥을 많이 해 먹으니까 벌써 프라이팬이 벗겨졌지? 다 코팅이. 이거 코팅 아니다. 여기도 있는데? 당신 구경해. 난 핸드폰 좀 잠깐. 확인 좀 할게. 이거